공장 왕TV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에 있는 단독 공장입니다. 아담하고 참한 단독 공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용암면 소재지에서 고령 다산 주물공단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좌측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공장까지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서 좌측으로 빠집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용암면 소재지에서 다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건널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횡단보도 여기에서 좌회전. 자, 본 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구교지 도로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어서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5m, 6m 폭 돼 보입니다.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요 공장입니다. 아담한 단독 공장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들어가면 되겠네. 자, 본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 계략적인 지적 경계입니다. 자, 본 공장동은 148평이고요. 2015년도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고요. 이곳이 식당 기숙사동이고 이곳이 이제 천마 가설 건축물입니다. 물건 제품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사무동입니다. 19평입니다. 그리고 본 공장은 계획관리지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등록이 되어진 공장입니다. 부지 면적이 621평이고요. 본 공장동 높이가 9m고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전기동력이 90km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조 20인용 매설되어져 있고요. 코이스트 2.8톤이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작년에 설치를 했답니다. 새 겁니다. 새 거. 그리고 본 공장동 폭이 17m, 길이가 29m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공장 행과 도 기준 좌향이 어느 좌향이고 보면 이쪽 방향이 7시 방향입니다. 남서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문 기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본 공장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고 2차선 도로가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고령 다산 주물공단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본 공장에서 한 5분 6분 하면은 주물공단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용암면 소재지 남성주 IC로 가는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공장 가는 진입도로는 여기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해가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구교지 도로를 접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는 공장들이 밀집되어져 있어서 민원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공장은 단독 공장으로서 아주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자락에 옹벽 공사 및 보강토로 축대 공사를 쌓아 올렸습니다. 튼튼하게 공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로 폭은 5m 정도 돼 보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는데요.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5톤 윙바디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11톤, 25톤 장축도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본 공장 부지는 여기에 축대가 안 쌓여진 이 땅도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 공장도 소음이 좀 심하고 그죠? 소음 진동나는 그런 공장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공장은 주물 소재 제조 공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 공장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에 있는 공장이고요. 총 부지 면적이 621평입니다. 그리고 공장동 면적이 148평이고요. 사무동, 앞에 보이는 사무동이 19평으로 공구사용 되어져 있는데요.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 전기 동력은 90kW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보이시죠? 광역 상수도 인입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잘생긴 경비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요거 허스키 종류, 썰매개 있죠? 썰매개 종류네요. 잘생겼다 요 놈들. 공장동 안에 2.8톤 호이스트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답니다. 정화조는 20인용 매설되어져 있고요. 자, 봉공장동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 저 앞에 노란 거 보이죠? 2.8톤 호이스트 1년 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동 폭이 17m, 길이가 2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용마루 기준 9m 정도 되고요. 처마 기준 한 8m에서 8m 50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공장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 공장동은 2015년도 4월 20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사무동입니다. 저 가댁이 이렇게 달아냈고요. 여기가 이제 사무동입니다. 요 임시 숙소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전기 순간 온수기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그 가설 건축물 안에 물품 보관 창고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주물 소재 제품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보니까 소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소음 진동이 있는 공장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공장 등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공장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지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야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 아따, 인물 좋다, 인마들. 자, 본 공장에서, 남성주 IC까지 4분, 용암면 소재지까지 3분, 다산 주물단지까지 5분, 그리고 대구 성서까지 28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출퇴근이 용이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공장 그 뒤쪽하고 옆쪽에 조금 달아내가지고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은 신축급 공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빈틈없네, 우리 대표님이. 대단하시다. 본 공장을 왜 파시냐고요? 사업 번창으로 인해서 확장 이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명도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정도도 좀 봐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정도 봐줘야 된다. 확장 이전 관계로 또 다른 공장을 선택해서 옮겨야 되거든요. 보통 이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음 공장 또 선택을 해서 나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한 공장입니다. 옆에도 좀 많이 달아냈네. 저 건너에 있는 공장은 소음이 심하다. 저쪽 공장 있죠? 소음이 좀 심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근성 좋은 위치에 있는 공장, 단독 공장 소개를 다 했습니다. 소음 진동 괜찮습니다. 공장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민원 걱정 없습니다. 요 공장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현장 답사시나 또 미리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010-8835-0474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왕TV 공장 접수 받습니다. 창고 접수 받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형차도 진입 가능하고 참하다. 어느 공장이든지 민원 걱정이 없어야 돼요. 사업하기도 바쁜데, 그죠? 그런 것까지 걱정하면은 곤란하잖아.